212페이지죠. 187조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여기 반대말이죠? 아까 186조 제목이 뭐 있었어요? 아까 186조 제목이 뭐 있었어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있었잖아요. 그죠? 법령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지? 박수 쳐야지. 등기, 요 등기 분료. 등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변동이 생기려면. 그래서 아까 이 법률행위가 이게 뭐라고 아까 이게?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법률 563조 매매를 통해서 186조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조선 안 되고 뭐까지 해야지? 등기해야지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변동? 그러면 187조는 뭐다, 제목이? 제목이 이거 반대말. 응? 뭐로 아는 이거? 아니야, 이게 기준이면 법률 행위인 것이 있으면 제목이 뭐예요? 법률 행위 의하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뭐예요? 아닌 것으로 인한 무슨 변동이다. 물권 변동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몇 조다? 187조다. 네? 자, 187조 제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전 제목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취득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한다는 얘기죠. 아까 어디랑 반대예요? 아까 186조 법률행위는 등기를 쳐야지 효력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86조 반대란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고요? 상속. 두 번째는 공영 징수, 세 번째는 판결, 네 번째는 경매, 마지막은 뭐죠? 기타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타.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취득할 때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럼 거기 상속이 나오죠? 그러면 상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해요. 뭐 한다고? 그러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상속받았을 때 상속인 을이 상속 등기를 해야 취득할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까? 그러면 언제가 아니고 등기 한 때가 아니고 뭐다? 앞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다 이거는 사망시. 사망시 이게 자동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뭐한 때가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취득하니까 언제 취득한다? 사망과 동시에 뭐 한다? 자동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동.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무슨 징수? 공영 징수.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의 토지를 갖다가 국가가 뭐 하는 경우 있어요? 국가가 이거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디 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수용했을 때 나중에 가서 비점대 가서 등기를 해야 안 해요? 네? 아니, 나 등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언제 취득하냐 말이에요. 무한 때가 아니고 그 앞에서 취득한다고. 보통은 언제 취득해? 보통은 뭐 지급한다?
보상은 지급한 사항 아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새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 있어요? 판결 있습니까? 네? 그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취득하느냐, 판결 갖고 가서 등기했을 때 취득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언제가 아니다. 등기한 때가 아니고 뭐다? 판결이 확정됐을 때다 그 얘기예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경락 대금을 다 완납한 때, 예? 취득할까 가서 등기했을 때 취득할까 하는 얘기예요. 뭐한 때가 아니다. 다 뭐한 때가 아니다. 등기한 때가 아니란 얘기요. 그럼 기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타도 뭐한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 뭐한 때가 아니고 이 앞에서 뭐가 취득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187조는 취득이란 말 있죠. 네? 그래서 취득 앞에다가요 자동이란 말을 적으면 좋아. 이쪽은 자동 취득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186조는 자동 취득이 아니잖아. 무슨 취득? 등기. 그럼 이런 거네.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예? 등기해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면,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아니,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하는 경우가 뭐고? 이게 뭐고? 법률 행위고, 자동 취득한, 뭐한 때가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뭐다? 187조. 그럼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거야? 186조하고 몇 조는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한번 그걸 먼저 구별해 놓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잔금 줬을 때 자동 취득하는 게 아니고 가서 뭐 해야 된다고? 등기에 취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아니, 법률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면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그러면 여기 두 가지네? 뭐인 것, 뭐 아닌 것?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여기다 무슨 단어 적어놓고 보세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하나 적어놓고, 예? 밑에다가 무슨 취득인지, 자동 취득인지, 아니면 그 뒤에 가서 무슨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로 인한 것은? 이건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요거는 이때가 아니고 요때 해야 된다 하면 되고, 뭐 아닌 것은? 이때가 아니고 요거 하면 되잖아. 간단하잖아요. 그럼 법령인 자기가 뭐에서 하는 거요? 원에서 하는 거. 법령이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매매는 당사자가 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원에서.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213페이지에 그 3번 판결 있습니까? 판결 색깔 칠해놓으시고요. 판결. 자, 그러면 판결 중에서 자, 여러분들은 거기 기억 보시면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이란 법률 관계 변동을 목전한 판결로서 물권 변동 시기는 판결 확정 시이다. 예를 들면 일필지를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가 협의에 있어 분할이 안 돼서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제목이 뭐가 나왔습니까? 공임을 분할의 판결이란 말이었습니다. 무슨 판결이요? 자, 그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충 설명할게요. 공유물 분할의 판결.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토지를 뭐 받았다? 자, 갑이 갖고 있던 이 토지를 갑이 사망하기 전에 삼형자한테, 네? 자, A가 있습니다. 삼형자한테 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그래서 이 1필지를 갑한테 지분으로 3분의 1 지분,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그래서 각자 이 1필지를 뭐요? 지분으로 이렇게 상속받은 겁니다. 뭐 받았다고요? 뭐였다고요? 그러면 이 갑을병은 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응? 언제 취득해요? 1필지? 사망과 동시에 갑을병이 3분의 1지분씩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합니다. 아시습니까? 가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취득한 거예요. 그럼 가서 상속 등기하면 되겠죠. 각자 뭐 표시한다? 일단 취득을 했는데 등기 표시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있다가 이 일필지가 뭐가 되면, 자, 이런 경우는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상속 받았는데 사업 목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 목적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해요. 뭐라 한다? 공유. 사업 목적은 공유입니다. 공유.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갑이 이 지분을 뭐 하고 싶으면요? 처분. 그럼 무슨 지분이죠? 이 공유 지분을 뭐 하고 싶으면 처분할 때는, 자, 갑을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 목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뭐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큰형, 중간형, 작은 돈 받을 거 없이 그냥 집은 팔고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없어서?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은 이 지분을 팔고 싶지 않고요. 이 토지를 쪼개서 받고 싶어요. 이 토지를 뭐 해서요? 내 몸만큼, 지분만큼 쪼개서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분만큼, 내 몸만큼, 지분만큼, 네? 이게 공유물이거든요. 무슨 물? 이 공유물을 실제로 쪼개달라. 이렇게 분할을 청구하는 거. 전원 동의일까요? 자유일까요? 아니야. 자유예요. 쪼개달라는 자유란 말이에요. 이거 뭐가 없어서 여기 특징이. 이걸 딱 견제란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혹시 사업 목적 가지고 같이 동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같이 사가지고 무슨 목적? 사업 목적으로 사가지고, 자, 식당을 해가지고, 예?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 3분의 1, 을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걸 합유라고 해요. 뭐라 한다? 뭐라 한다? 여기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분 마음대로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되지. 사업 목적 있으니까. 또내 몸만큼 갑자기 이거 분할 청구하는 것도 안 되지. 사업 범위 구속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공유는 뭐가 없어서? 자유야, 자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내 몸만큼 쪼개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분할 청구는 자유지만 이제 실제 분할할 때는 서로 뭘 해봐야 돼요? 서로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거리는 토지가 뭐니까 접해 있으니까 가치가 높으니까
면적 비율이 아니고 가치 비율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990제곱미터다. 네? 990을 합시다. 그러면 3번씩 나누면 전부 다 이렇게 333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치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면적이 좀 뭐한데 이쪽은 사거리니까. 사거리니까 여기 면적이 좀 적고 여기 떨어지니까 면적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가치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협의해서 만약에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서로 뭐 해서 합의가 됐어요. 이렇게 쪼개기로 가서 등기합니다. 언제 취득할까요? 찍으세요, 빨리. 합의했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이건 등기죠. 왜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뭐해서 하는 거니까? 원해서 등기해요, 등기.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서로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저게 안 됐다 한다면, 안 됐다면 만약에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조정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요? 조정관이 판결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 하세요? 합의하시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양보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조정해서 합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어느 때 취득할까요? 찍으세요, 빨리. 아니, 이건 등기했을 때. 글자 같아요. 뭐 여기 무슨 단어? 합의. 단지 조정이 안 돼서 판결 가잖아요. 이때 판결 받고 등기하겠죠? 이때만 판결.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 단계도 등기를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187조가에서 판결 가지고 거기서 꼭 하나가 거론될 거예요. 네, 그래서 3번의 기억, 공임을 분할 판결 있죠? 네, 밑에 보시면은 관련 판례가 있네요. 표시해 두세요. 213페이지에 관련 판례. 자, 줄친 부분 읽어 볼게요. 공임을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 조정. 공유자 사이의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합의 사항을 조서에 모아서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죠. 자, 거기 협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합의란 말 있잖아요. 그럼 맨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줄친데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서 토지 분필 절차를 마친 후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모함으로써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모한다? 취득. 그러면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합의란 말이 나오면 등기. 판결 나왔을 때 되는 것이 뭐다? 그건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관련 판례 오른쪽에다가 제목 쓰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뭐다? 분할 판결. 그러면 판결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다? 등기.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조정 성립시가 아니고 언제다? 아니, 등기시. 이해됐어요?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형성 판결의 공임을 분할 판결을 좀꼭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214페이지. 자, 이제 5번 제목 보세요. 5번 제목이 뭐죠? 기타 있죠. 이제 그 기타 보시면 많거든요. 체킹하세요. 기억. 신축 건물 소유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뭐예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이죠. 다음, 니은, 법정 지상권 취득. 이건 조문에 의한 법정 지상권 취득.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 3번, 디귿, 관습법 법정 지상권 취득도.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이죠? 니은 디귿은 어렵지 않네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아니, 뭔지 몰라도 법정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법정 들어가 있으니까 뭐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 다음에 또, 니을 보면 법정 저당권 있죠? 뭔지 몰라도 법정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다? 자동 취득. 다른 건 아니고요. 토지를 임대차했는데,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요. 그리고 건물 짓고 뭐야? 토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자신의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마지막 최후 2년 차임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임차인 건물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자동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 압류와 동시에 법정 저당권 자동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니은, 디귿, 니을은 한 묶음. 그건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법정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음은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돼 있습니다. 무슨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 소멸. 자, 그거는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그건 요거예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무슨 대출? 자, 요 말을 만들어 볼게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받겠죠? 부동산을 뭐로 제공해서 담보로 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이게 제 3편 채권 소속 들어가서 소비 대차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은행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 등기부 있잖아요. 등기부. 어디요? 이 등기부에다가 부동산 담보 설정됐다라고 기재해놓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이 부동산 담보라는 말을 갖다가 이편 물권에 이 부동산 담보를 법용으로 고친 말이 저당권이에요. 뭐라고? 저당권. 그러면 대출해주는 은행은, 예? 은행은, 네? 이 등기부에다가 뭐 적어놔요? 저당권. 채권에 기재해놔야 안 하나요? 채권액을. 기재해놓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은, 자, 저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본권 저당권은 갖고 있어도요, 이 부동산을 갖다 가서 점유는 하지 않아요. 은행은 본권인 무슨 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권을 갖고 있다 해서 항상 본권 아닌 점유권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잘 보시면 여기 은행은 잘 보시면 은행은 위에 뭐도 있고요. 여기. 예? 소비대체에서 발생하는 뭐가 있어서 이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채권이 있어서 밑에 지금 뭐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저당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저당권 붙어있는 이 채권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피담보 채권. 없으면 그냥 일반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이 뭐고요? 주가 되고 이게 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돈을 다 갚으면 뭐를 갚으면 이렇게 출발했다가 돈을 빚점 때딱 갚았어요. 그러면 채무를 다 뭐하면 변제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 저당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한 거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돈을 갚은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이 저당권 있잖아요. 이걸 가서 실제로 가서 뭐 해야지? 말소를 해야지 이게 비로소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빨리 선택하세요. 응? 이게 아니에요. 이때란 얘기예요. 왜? 이게 주종 관계에 있어서. 무슨 관계? 그래서 주가 뭐 하면? 소멸하면 종도 따라서 죽는 거. 그걸 나중에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요. 부종성. 주가 있고 종이 있으면 주가 죽으면 종도 부착돼서 가는 게 무슨 성? 부종성.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제목. 부종성. 어디다가요? 미음.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뭐다? 부종성에서 자동 소멸입니다. 자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빕.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혼동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 갖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다? 전세권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럼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할까?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일까? 가서 지어야지 소멸할까? 자동 소멸. 계속 있는 거. 비읍도 자동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자동 취득, 니은, 디귿, 리을, 자동 취득, 미음, 자동 소멸, 비읍 자동 소멸이죠. 자, 하나 더 거기. 시옷. 부동산 멸실에서 물권 소멸, 포락이란 말 있죠. 포락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 하천 옆에 밭농사 짓다가 소유권 갖고 있다가 그 하천이 범람했다가 다시 복귀되면 문제가 없는데 요즘 하수 이상 기온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장도 바뀌었다면서요. 아니, 옛날에는 그철 따라서 그 오는 고기 종류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하더니만 자연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복귀가 안 돼. 그러니까 밭 개인 토지 소유자에 있는 것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하천 밑바닥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포락이 돼. 포락된 토지라고 그래요. 무슨 토지요? 그럼 소유권은 언제 소멸합니까? 자동 소멸이야. 포락된 순간 자동 소멸이야. 다시 흙을 퍼다가 같이 날라도 다시 성터 달아도 소유권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멸? 자동 소멸. 이응 용익물권 존속 기간 만료된 소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일까요? 가서 말소해지 소멸할까요? 자동 소멸. 자, 지읒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 복귀 아까 했던 거네요. 무슨 논? 유인론, 유인성, 무슨 성? 유인성. 아까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자동 X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언제 복귀? 자동 복귀. 그러면 187조는 전부 다 뭐예요? 자동 취득, 자동 소멸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 자동 소멸이 아니고 뭐요? 네? 등기 취득, 등기 소멸이죠. 근데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 자동 소멸이죠.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네? 뭐하고 뭐? 아까 했던 거예요. 무슨 취득하고? 자동 취득인지. 예? 등기, 취득. 똑같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해야지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뭐로 인한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어디가 아니고, 자동이 아니고 등기 관련된 거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등기 이게 아니고 뭐다 자동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시험 보다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시험 보는 모르겠어. 시험 볼 때, 모를 때 찍어야 돼. 이때는 자동에다 목숨 건다. 이거 어마어마한 팁이야. 모르겠어. 그럼 어디다 목숨 걸어 그냥? 자동. 그럼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왜? 기타 속에 많을 거니까. 187조의 기타 있잖아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몇 페이지? 212페이지에 아까 조문에서 기타 동그라미 기타에다가 동그라미 하셨죠? 예? 왜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 위에다가 쓰세요. 아니, 모를 땐 자동. 왜? 기타 속에 있을 거니까. 어차피 찍어야 돼요, 그죠? 모를 땐 자동일 것이다. 왜 기타 속에 있겠지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14페이지 가세요. 214페이지에 3번이 있어요. 가로 3번 있죠? 자,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해서, 즉,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수의사로 평언 공인하기에 부동산 무한자는, 점유한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 요건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돼요.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 시효.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등기가 된 토지가 있어요. 갑은 서울에 살고요. 이 토지는 제주도에 있어요. 자주 내려가 본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러다가 을이 이 토지를 점유를 해요. 제주도에서. 해서 혹시 몇년 지나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돼요. 그 이유는 갑이 20년 동안 한 번도 을한테 중단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 못 취했다는 거예요. 그 갑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되면 등기 요구하는 등기 뭐가 발생해서 청구권 행사해서 가서 뭘 해야지? 그 을은 뭐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뭐 없이 본권 대표 소유권 아무것도 없이 본권 없이 본권 아닌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건 뭘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점유 취득 요거는 시험에 100% 나와요. 몇 프로? 뒤에서 다시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세 가지 했어요. 뭐? 이거 했어요. 뭐? 186조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그다음에 187조 예? 법률 규정 취득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그런데 이 187조에 요거에 유일한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네? 그게 바로 245조. 무슨 시효다? 점유 취득 시효다.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돼. 그럼 계속 여기 지금 등기 관련된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등기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이랑 이렇게 몇 가지가 같이 중복돼 있으니까 우리 시험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